지난 10월 7일 기술 개발 관련 뉴스를 다루는 웹사이트 긱뉴스에 흥미로운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LLM들은 왜 해마 이모지에서 이상 행동을 보일까? 챗GPT나 클로드 같은 대형 언어 모델에 해마 이모티콘이 있냐고 물으면 이상한 결과를 출력하거나 반복해서 틀린 이모티콘을 내놓는 무한 루프에 빠진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챗GPT에 해당 질문을 남긴 결과 비슷한 분류의 이모티콘들을 반복 출력하는 이상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요. 다음 보기 중 진짜 해마 이모티콘은 무엇일까요?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없다입니다. 이모지가 생겨난 이래로 해마의 공식 이모티콘은 이 세상에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커뮤니티 유저들은 나는 해마 이모지를 본 적이 있다 라고 주장하였고, 이 때문에 해마 이모티콘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사건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기억하는 현상, 통칭 만델라 효과의 사례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틀린 믿음을 AI가 학습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형 언어 모델에 해마 이모티콘의 존재 여부를 물었을 때 챗GPT와 클로드는 100%, 라마는 83%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답했다고 하죠. 있지도 않은 답을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바람에 이런 오류들이 발생한 건데요. 잘못된 인간의 믿음이 AI까지 전염시킨 것이죠. 더 자세한 기술적 배경이 궁금한 분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원문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을 믿는 AI를 우리는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해당 긱뉴스 게시글에 달린 보충 의견 중 인상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LLM은 해마 이모지가 있다는 깊고 강한 신념을 갖고 있음. 이번 사례는 단지 이모티콘 하나에 국한된 오류였기에 신기하다, 웃기다, 재밌다 정도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가짜뉴스라면 잘못된 의학 지식, 음모론, 조작된 이미지나 영상을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학습시킨다면요. 그래서 AI가 그런 정보들을 깊고 강한 신념으로 믿어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도 우리는 지금처럼 웃으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작은 해답이 될 수는 있을 테니까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질문과 화두를 던지는 인간 MI였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